반갑습니다. 저는 엠빈 골드. 현재 저는 TV 출연을 매일경제 TV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리서치 팀의 2인자이신 우리 신중호 팀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WS 리프레시 같은 CC라서 성이 같은 CC거든요. 그래서 WS 리프레시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치면 상한가 화요일 목요일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출연합니다. 네, 아마 이제 9월 6일부터는 이제 월수로 바뀌어요. 네, 팀이 이제 멤버가 교체되기 때문에 월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신광섭이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MBN골드에서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한 지는 이제 만 이제 4년이 됐고요. 저는 학교는 공부를 못해서 이런 데 나왔고, 학사 54기로 군대를 다녀오고, 노버스 투자자문사에서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진행했었고, 그리고 미래셋, 지금 미래셋 대우죠. 네, 미래셋 증권에서 지점 영업 1년 7개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미래셋에서 제가 이거 거의 4년 있었는데, 이쿼티 운용팀에서 이제 근무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CFA 레벨 1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제재무 분석사라고,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요게 있으면 이제 제가 기업에 대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거든요. 예, CFA 레벨 1 자격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매일경제TV에서 전속 애널리스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좀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 주식을 한 60에서 70%, 그리고 해외 주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70%, 해외 주식 30, 40%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구성해서 주식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가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주제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볼까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좋은 또 뉘앙스를 또 풍기면서 계속 간다. 시장은 계속 간다. 예, 어서 오십시오.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예. 예, 보시면 이제 여기 왜안 나오지? 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인베스팅은 뭐죠,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죠. 예. 장대 양봉 그냥 시원하게 뽑아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주의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이제 고용 지표 도달할 때까지,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유동성 구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또 원활하게 잘 올라갔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커플링이 안 되죠. 네, 그죠?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 있으면 통상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이 1%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1.5% 정도 올라가요. 예. 조금 이제 배수를 따졌을 때 한 4, 50%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고요. 지수 자체를 보면은. 그리고 미국이 마이너스 1% 떨어지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막 2%, 마이너스 1.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원래 이게 관례예요. 관례인데, 최근에 커플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요. 그냥 조정 주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번 하락 나왔다가 거의 한 11일 연속 거래로 하락 나왔다가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나왔고 0.25BP 올렸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다소 좀 이제 심리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에 대한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국내든 미국이든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모할 건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 중으로서 시장을 이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시장을 좀 참여해야 되는데 시장 참여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의 행태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피라고 하죠. 박스피. 예. 박스피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박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택배 박스처럼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네모를 딱 그려놓고, 가둬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얼만큼 가느냐. 이게 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뭐, 3년이냐. 오, 10년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박스권인데, 과거에 우리가 형태를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2011년도 딱 이때쯤이죠? 8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한번 가격 하락이 좀 나오고, 8월, 9월 달이죠? 딱 이맘때쯤이에요.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이맘때쯤부터 해서 어떻게 흘러갔냐면 잠깐만 조금만 화면 조정 좀 할게요.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주봉으로 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년도 3월 여기죠. 요렇게 딱 걸었을 때 여기가 이제 박스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박스피라고 불렸던 시절이에요. 박스피. 그러니까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나 흘렀냐? 2011년도 8월이거든요, 여기가. 11년도 8월, 그리고 2017년도 3월. 몇 년이냐면, 여러분들, 1년, 2년, 3년, 4년, 5년, 거의 6년이에요. 정확하게는 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년을 박스권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금리 인상을 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주열 총재의 그 회의록을 좀 확인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1.25BP까지 올리겠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또 거의 이제 막 정말 뭐 델타 바이러스 우리가 뭐 만 명, 2만 명 나와가지고 셧다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그 속도겠죠. 요거는 하향 조정 안 했어요. 그냥 중립 의견 줬어요. 대다수 의원들이. 예, 위원들이. 그러니까 경제는 나빠지지 않는다. 아무리 델타 베이니스가 발생해도 잠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의 포드 EPS. 그죠? 포드 EPS 자체가 그냥 몇 년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상향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거기서 거기 놀 거다. 그러니까 정말 깜짝 실적이 전반적인 코스피 200 기업들이 깜짝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박스권을 예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뭐 1년 갈지 뭐 3개월 갈지 연말까지 갈지 근데 그래도 좀 좋은 게 저는 이제 이 박스권이 연말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다. 3, 4개월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박스피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년 3월 달에 뭐가 있어요? 내년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네. 뭐가 있죠? 빅 이벤트?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내년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네. 내년 3월 달에 뭐 있어요, 우리? 네.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선. 대선이 있잖아요. 정권이 교체되느냐 마느냐. 정권이 교체되느냐 마느냐가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마이크가? 예. 소리가 잘 들린다 1번. 조금 더 크게 좀 얘기해 달라 2번 눌러 주세요. 예. 혹시 지금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예. 너무 제가 또 가까이 되면은 또 막 너무 울릴 수도 있어가지고. 예, 소리는 괜찮으시죠? 소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이 왜 좋냐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게 대선은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은 공약의 잔치죠. 그죠? 대선은 공약의 잔치예요. 대선은 공약의 잔치이기 때문에 공약의 잔치라는 건 또 뭐예요? 결국은 돈놀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 돈놀이가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지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죠. 지지율이죠. 그분이 이제 어제 에너지 뭐 기후 신설 에너지 기후 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에너지 기후 뭐 이런 쪽을 만든대요. 환경부처럼. 환경부에서 뭐 차관급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시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돈놀이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이제 한 10월에서 11월 초반 되면은,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11월 초부터는 이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붙어요. 이제 붙기 위해서 막 공약 뭐 얘기하고, 뭐 토론회 하고, 뭐 홍보하고, 뭐 뽑아달라, 뭐 악수하고,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뭐 시장 방문하고 마트 방문하고 그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10월 초에 시작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대선 테마주보다는 이제 대선 정책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대선 정책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약간 조금 뻥났네요. 예. 네. 저는 대선 정책주는 무조건 여러분들 그 비중 5%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가지고 운용한다. 1억을 가지고 그러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대선 정책주를 하나 사셔야 돼요. 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당의 대선 정책주가 될지 야당의 대선 정책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주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비중 5에서 10% 정도는 최소한. 이해되세요?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가를 선행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대선에 대한 기대감. 돈놀이니까. 예. 뭐 이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공약의 실천 가능성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는 선행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포트를 구성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수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본격 강의를 진행할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보이시는 화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차트가 하나 나와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 차트가 예,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인다고 보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뭐 이게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길 수 있어서. 자, 이게 뭐 이게 검정색은 막 박격포 쏘듯이 올라가 있고 아래쪽에 무슨 뭐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미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대 강도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검정색이 뭐냐면 SOX.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아래에 있죠, 지금. 한번 당겨 볼까요?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좀 당겨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금속 가격. 금속 가격이라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뭐 철강, 뭐 후판, 강판. 예. 올해 2월달, 3월달에 막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철강 가격이 겁나게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1번 들어보셨죠? 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2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00%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 퍼센테이지 나오잖아요. 상승률이 퍼센테이지 100%. 예.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뭐라고 되어있냐면 신흥국 주가지수. 신흥국이란 뭐냐면 이제 중국, 대만, 우리나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이머징 마켓. 요게 이제 빨간색이 세 번째고, 이제 초록색이 기초재료 업종지수. 요건 뭐냐면 전반적인, 원자재, 전반적인 기초 원자재, 뭐 만척, 금, 은, 동, 뭐 구리, 뭐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 뭐 아연값, 뭐 리튬값, 전지에 쓰이는 양극재 물질 쓰이는 리튬, 니켈 가격 뭐 이런 거를 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죠. 가격이.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지금 여기 잘못 나와 있는데 보라색이 저거예요. 보라색이. 보라색이 뭐냐면 유가예요, 유가. 유가도 많이 올라갔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유가가 이제 보라색인데 유가가 워낙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코로나 팬데믹 일어났을 때 유가가 마이너스 35불까지 갔잖아요. 예, 그거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얘도 많이 올라갔지만 위로 보시면 이 검정색이 이제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 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뭘 사야 돼요, 도대체? 뭘 사야 되냐고요.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근데 이렇게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 못 올라갔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는 안 올라갔어요. 여기 나와있죠? WTI가 301% 올라갔고, 네. 기초재료 가격이 253% 올라갔고, 신흥국지수가 155% 올라가고, 금속가격지수가 147%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주봉, 이게 주봉이거든요? 2311%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두 달, 세 달 전부터 반도체를 팔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라고 하니까 뭐, 니가 뭔데 반도체를 팔라고 하냐고. 요즘에 또 욕 먹고 있어요. 너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졌다고. 욕 엄청 먹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너가 초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냥 이것만 본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TV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또 관리해드리는 우리 고객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거나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반도체를 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상대 지수만 보면 답이 나와요. 아, 비싸다.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예, 비싸서 못 사는 사이에 계속 올라가죠, 꾸역꾸역. 예. 근데 이런 버블 자체는, 이 반도체가 이렇게 과속을 한 버블이 언제든지 터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99년도 IT 버블 때. 그러니까 IT 버블 때 당시 대비해서 지금 보세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역대급이에요, 지금 반도체는. 버블이. 이때 당시에 번 돈 대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애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때 당시 번 돈 대비해서, 물론 지금은 캐파가 틀렸지만, 예. 이때랑, 2000년대랑, 이때랑, 여러분들, 지금 산업이,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공감되심 1번, 그죠?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맞나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네. 이때 당시에 이익치와 이때 당시 이익치를 비교해야 하잖아요. 언제가 돈 많이 번 줄 아세요? 이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더. 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뭐냐면, 매출액은 이때가 더 많이 발생했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당 순이익 EPS, Ford EPS가 닷컴 버블 때가 가장 많이 벌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매출액은 많이 찍히는데 영업이익이 2000년대 초반부 대비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몰라요. 그냥 왜냐면은 그냥 여기만 공부하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년 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늘었는지. 근데 열심히 반도체 매매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매매하다 보면은 또 이제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버블이 갑자기 또 터져가지고 이게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예, 순식간에 끝나요. 뭐가 끝나냐면, 손절 절대 못 쳐요. 예.
지금 D-Rain Exchange 가격 자체, 랜드는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지만, D-Rain Exchange 가격이 어제도 또 내렸어요. 아마 여기서 한 20% 더 내릴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DM 가격 자체가. 왜냐면, 워낙 선물 고정비가 너무 많이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당연히 투자자분들한테 사지 말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비쌀 때 사가지고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나중에 증명이 돼요. 몇 년 뒤면은, 몇 년 뒤에 이제 이 방향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 보인다는 거죠. 적당히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먹으려고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자닉스 당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했잖아요, 결국.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걸 제가 알면은 뭐, 로또를 사야 되겠죠? 예. 근데, 결국은 제가, 한 언제였죠? 5월부터 반도체 업종 조심을 하고 있죠. 계속.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또 얘기하면서 여기 반도체 소부장 120개 종목 중에서 한 또 10종목 올라갔다고. 평균적으로 다른 종목 못 올라갔잖아요. 솔직하게 해서. 몇 개 솔직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은 2차 전지는 몇 개여 가지고 같이 좀 올라간 경향이 있지만 부품 장비 쪽에서는 10종목 이상 못 올라갔어요. 신고가 못 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지수로 봐야죠. 반도체 평균 이 종목들 위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중국을 굉장히 블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중국. 네. 중국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밀접한 영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중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국 주식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중국 주식을 잘 모를 때는 대안이 있죠. 어떤 대안이요? ETF라는 걸 사면 돼요. 상해 ETF, 홍콩 ETF, 홍콩 항셍 ETF 이런 걸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지금 어때요? 지금 계속 이머징 마켓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비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MSCI 이머징 마켓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보다 안 돼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3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위인가 5위로 떨어졌어요. 예, 6월달 기준가로.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게 MSCI거든요. MSCI 패시브 쪽인데 그쪽에 대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중국이 급락이 나와가 뭐 당 위에 공상당이 국가 위에 공상당이 있는데 공상당이 뭘 해도 뭐 사교육 통제 뭐 엔터산업 통제 게임을 마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막 그러고 때리고 있잖아요. 지들 나라 기업을 막 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중국 증시나 홍콩 항셍지수가 지금 뭐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중국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밀접한 연동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대중 수출국이에요, 우리가. 예.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때 사드 배치했다가 천안문에서 그 뭐 참여했다가 바로 뒤통수 때려가지고 중국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 한한령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 예.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천안문에서 막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그때 막 박근혜 대통령이란 게 막 세 명이 서 있고 막 그 사열 받았잖아요. 군대들 막 행진할 때. 그러고 있다가 오바마가 막 우리나라 정신 차리라고 막 디스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미국이 사드 배치 해라 하니까 박근혜가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우리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광 이런 거 다 끊어버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좋은 기회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동맹국은 미국이고. 사실 중국은 그냥 그런 건데,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 스탠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NSCI 비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망한데, 중국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주식 중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 또는 중국의 뭐 법인을 갖고 있는, 공사를 갖고 있는, 뭐, 중국은 법인 이름이 땡땡땡 유한공사예요. 상해 뭐 땡땡땡 유한공사. 그쪽으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중국이 살아나면은, 우리나라도 삽니다. 경제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거예요. 지금 뭐 반도체 지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TMM이 뭐냐면 TSM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대만 TSMC. 예. 이 대만의 TSMC가 검정세. 얘는 2475% 올라갔어요. 예. 이걸 근데 왜 사요? 이걸 왜 사요? TSMC 지금 왜 사요? 예. TSMC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 사는 게 낫죠. 주가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반도체지수 여기 있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TSMC. 중국 주가지수 여기 있고. 그리고 SPX, S&P 500. 상품지수가 여기 있죠. 아무리 인플레라도 지금 상품지수는 여기에요. 지금 최저. 중국도 최저. 예.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자.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예.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대형주 지수가 지금 초록색 여기에 중간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반도지수고, 뭐, TSMC는 그냥 없다고 쳐볼게요. 그냥 없다고 쳐볼게, 그냥 얘는. 어차피 반도체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형주가 이제 S&P 500이거든요? 상대 강도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S&P 500 안에 반도체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있잖아요. 그죠? S&P 500 안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지수가 빠진다. 빠지게 되면은 지금 미국을 이루어주고 있는 대형주인 S&P 500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반도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저도 이제 카운팅을 못했지만 지금 반도체 지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수가 뭐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들을 가장 많이 포트에 담아둔 지수가 뭡니까? 바로 나스닥이죠. 나스닥.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무너졌다. 버블이 빵 터져서 밀렸어요. 그럼 나스닥도 밀리겠죠? 밀리면서 대형주 지수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많이 반도체 업종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실제로. 어차피 대형 종목들이 위주기 때문에. 마소나 애플이나 이런 애들만 들어가 있겠죠, 뭐. 애플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마소는 들어가 있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쪽에 수급이, 돈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S&P 500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S&P 500에 S&P 500, SPX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통상 경기주예요. 경기주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40%는 이제 성장주, 고퍼주.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려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반도체든 뭐든 IT든 간에 딱 하나는 보이는데, 애플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애플은. 스마트폰 출하량도 있지만, 애플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M1 때문에, M1 맥북 때문에, 맥북이 지금 조만간에 다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또 안 난다고요? 아, 소리가 안 난다. 컴퓨터 쪽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소리가, 잘 나신다 1번, 안 난다 2번. 예, 본인 컴퓨터의 스피커를 좀 높이세요. 잘 안 들리시면 그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세요. 다른 분들은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예. 아셨죠? 예. 다음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진로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진로그룹. 이게 얘가 뭐냐면 진로그룹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얘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 우리나라 치면은 여러분들 그 직방 다방 이 사이트 아세요? 이 어플리케이션 아세요? 직방 다방. 예. 그 다방 커피 말고요. 예. 아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개 어플이죠. 부동산 중개 어플. 그러니까 진로그룹이 그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6월달 그 소득세 그 다주택자 소득세 이후부터 지금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으면 1번 거죠? 지금 집값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전세 가격이 집값을 이제 또 키 맞추게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제 무방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잠깐 부동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절대로 집 팔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계속. 혹시 들으셨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들으셨나요? 예. 네. 들으셨죠? 뭐 주식을 떠나서 집 한 채는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 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집 하나 무조건 빚내서라도 사시라고. 나중에 대출도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막상 이루어지고 있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담보대출 다 막아놨죠? 8월 24일 이전에, 전산 등록이 되지 않는 쪽은 빼고, 예. 올해 아마 집을 못 사시면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예, 평생 못 사실 거예요. 전세 만기 도래되면은 계속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문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제도 있겠지만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죠.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자꾸 다 임대주택으로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진로그룹이라고 이제 서부쪽,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가보시면, 미국 다니시면 알겠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다 농장이에요. 농장 공장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보시면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오스틴 공장 많이 들어보셨죠? 텍사스 오스틴, 솔레이크 시티. 여기 이제 상승률이에요. 최근 6개월간에. 6개월 동안 지금 샌디에고 20% 급등, 19%, 20.6%, 23%, 30% 상승.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여기 공장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예요?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평택, 송도,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뭔가 대기업의 공장들이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얘가 제일 높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뭐예요? 예. 이건 뭐예요? 뭡니까? 예.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임대주택 렌탈. 렌탈 상승률. 누가 비싼 집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집을 먼저 가지고 계세요. 사는 사람은 다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네, 외국인들은 대출한 데가 없죠?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와서 사고 있대요. 네, 잘 알아보세요. 네, 다 사고 파니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사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생각보다 부자가 엄청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시지 마시고 멀리도 보러보세요. 예. 생각보다 현금 20, 30억 갖고 있는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검색만 하면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옵니다. 예. 요게 상승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월세 상승률. 미국에서는 전세가 없거든요. 미국 전세,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특이하게 월세 상승률인데 10%, 17.7%, 10.4%, 12%, 다 12.8%. 6개월 동안 10%씩 올라갔어요, 월세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주택 매매와 임대 상승률 비율을 따져봤을 때 주택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3.2%가 증가를 했고요. 렌탈에 대한 월세가 5.4%. 예.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각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파월도 인플레 용인하겠다.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 그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제가 뭐 부동산 강의합니까 지금?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섹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섹터가 또, 이거 보니까 반도체 업종을 사야 돼요? 반도체를 사야 된다, 1번. 모르겠다, 2번으로. 사. 이걸 딱 보면 뭘 사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 주식적으로 접근하면은 뭘 사야 돼요?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응? 반도체를 사요? 예.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도체를 사야 됩니까? 최소권님?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답이 그냥 건설을 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지금 뭐 건설 안에는 뭐 철강 건설 기자재 여러 가지가 포진되어 있겠죠. 근데 무슨 반도체를 삽니까? 정말 아 생각을 하자고요. 좀 머리를 굴리셔야 된다고. 아니 지금 뭐 주택가격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반도체가 웬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예. 갑자기 슬퍼져요 지금. 예. 머리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하자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왜요? 그냥 보는 거 가지고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무료 방송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뭐 종목 후속타, 막 이런 공개. 저도 그럼 한번 가볼까요? 뭐? 예, 건설주를 왜 담아야 되는지. 건설주 하면 떠오르는 거 현대건설. 예, 후속타. 나도 후속타 가야 되겠다. 제목 바꿔야 되겠어. 다음 타자 하나가 최근에 급등 나왔죠. 하나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하나 종목. 결과죠. 하나 후속타 공개로 제목 바꿔야 되겠어. 예. 그럼 이제 쭉 이제 뿌리는 거예요. 종목을 그냥 현대건설기계, GS건설, 잔설의 삼성엔지니어링, DLENC. 여기서 이제 이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 후속타 5선이잖아요 지금. DLENC,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 후속타 5선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후속타 5선. 저도 후속타 공개했어요. 한화 후속타. 이러니까 반응이 확 오시네. 한화 급등 나왔죠? 한화 후속타 5선 공개했어요. 알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GS건설, 현대건설, 여기다가 현대건설기계는 덤. 예, 삼성 엔지니어링, DLENC, HDC. 예, 한화 후속타예요. 이해되시면 1번 아셨죠? 이래야 반응이 오시지. 이래야. 아, 저도 막 일진다이아 막 이렇게 공개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됐죠? 적어 놓으셨어요? 예, 여기서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알아서 올라가니까. GS건설, 현대건설, 플러스 현대건설 기계는 덤이죠. 삼성엔지니어링, DLENC, HDC.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EV/EBITDA 마진이라든지 영업이익 마진율을 봐가지고, 아, 마진율이 얼만큼 좋은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드렸잖아요. 주택 공개, 뭐, 상승률, 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런 공개, 이런 강연을 안 해야 되겠어, 그냥. 예.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볼게요. 와, 실적을 보면은, 자, 현대건설의 실적을 이제 볼게요. 예, 사실 이게 제일 의미 없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과거에 대한 뭐, 후행 지표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건데, 현대건설 기계, 야,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가고 있고, 5,353억. 예, 법인세 비용 차감 비율이 적고, 발표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전년 동기에 7.1%. 현대건설 기계가 좋잖아요. 현대건설 기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계속 지금 줄어들다가, 올해 지금 반기에 1,500억 나왔어요. 1,500원 나왔으니까 가장 잘 나갔을 때 2018년도 결산이 2087억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몇백원 모자라요. 지금 반년밖에 안 되는데 500원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분기에 2천억 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2천억 넘을 거 아닙니까? 3분기만 되면은. 3분기 실적 나오면 한 2천억 가까이 나오든지 2천억 넘어가거든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예요. 100%가 없어요. 좋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장난에 많이 휩싸인다는 거예요.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정확하게 어떤지 아세요? 얼마치가 추정되면서 이만큼 넘어갈 거다 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면 그런 경우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이제 8월이잖아요. 그럼 7, 8, 9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10월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건설기 같은 거는 주가 그림이 어떻게 돼요? 뭔가 정보를 얻은 사람들, 뭐 메이저 세력들이 아, 실적 좋겠다 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월까지.
이해되세요? 10월까지 가는 거예요, 10월까지. 현대건설기구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슬기로운 투자일기인가, 거기서. 김정현 아나운서랑, SOA 후속타로 제가 현대건설기구 말씀드렸잖아요. 겁나 갔잖아요. 공작기기 업체.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2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만약에, 현대건설기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상분기 실적이 10월달 이제 10월 중순에 발표된단 말이에요. 10월 중순에. 근데 계속 올라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적 발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왜?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현대건설기계가 내가 샀는데 여기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한다. 그럼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실적에 대한 베이시스를 맞추실 거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현대건설이 내가 내일 샀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올라간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 뭐 9월에서 10월까지 봤는데. 그러면, 아, 요번 3분기 실적이 2018년도 결산 실적이 20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아 지금 21년도 2Q까지가 1500억이야 영업이익이. 그럼 이제 이게 3Q를 향해 가는 거지. 3Q를 향해서. 3Q가 2018년도 결산이 2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 더 번다는 얘기예요. 이걸 뛰어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실적적인 베이시스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은 뭐 주택 판매량 뭐 KT 실러지 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정부에서는요.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뭘 하느냐? 미국이든 호주든 유럽이든 뭐든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설을. 임대주택 공실률과 공실주택 비율이잖아요. 없어요. 공실률이 없어. 임대주택이.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실률이라고 얘기해. 공실률이 높아야 되는데 낮아지고 있잖아요. 다 그냥 집값, 집을 못 사니까 다 공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미국. 주택 미판매 매물 비율. 분양이 안 된, 미분양된 매물. 지금 어때요? 없잖아요. 다 지금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빈 임대주택, 빈 주택 매물이 없다. 그 와중에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어. 돈은 번다. 근데 주택이 없네.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경기가 좋아진다. 돈을 많이 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에서 노동자들, 생산하는 노동자들,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설이에요. 그리고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에다가 뭐가 있어요? 건설에다가? 건설 기자재, 철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설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포트에 담아놓고 그냥 존버만 하면 돼요. 존버하면은 1년, 2년 놓고 3년 보면은 2배, 3배, 4배, 5배 가는 종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박스피에서. 앞으로 박스피라고요. 앞으로 박스피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박스피라고요. 왜? 왜요? 이때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때 거의 6년 동안 박스피였잖아요. 이때 간 기업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간 기업들이 5년 동안 2배, 3배, 4배 달려간 5배, 10배 간 기업들이 나와요. 그게 다 인프라
경기주였단 얘기예요. 그 장세가 시작되는 서막이에요. 서막도 아니지. 근데도 계속 그냥 반도체 2차 전지만 보고 있어요. 신나게. 개인들의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7개월이래, 7개월. 왜 미국에는 미국 전 세계적으로 월가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월가 유명한 투자자들이. 근데 이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희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타 치는 투자가 없어요. 공감되시면 뭐죠? 공감되시죠? 단타 치는 투자자들이 없어요. 위대한 투자자 중에서는 단타 치는 투자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제일 유명한 투자자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코스톨라니. 다 어떤 투자자면 2년, 3년, 4년, 5년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사이클에서 크게 추세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타를 치려고 하니까 자꾸. 한 달 안에 2주 안에 쇼부를 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에서는 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데이터, 산업지표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한 결과를 통해서 도출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유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네.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가 지금 비싼 가격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 대비 정제 투입 원유량. 정제 투입 원유량이 뭐예요? 정제를 하는 투입 원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유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유가가 왜 빠진 줄 아세요? 지난달 금요일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긴 날이었어요. 옵션 만기. CME 상품거래소 만긴 날에 이 만긴 날은 주식 만긴 날뿐만 아니라 모든 골드, 실버, 동, 뭐 구리 모든 원자재, 유가 포함해서 모든 원자재에 대한 포지션이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쇼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유가 포지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을 잡았으면은 여러분들 뭐 이거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유튜브나든지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예, 지금 중동에는 시아파와 순위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미국은 WTI 유가 그리고 셰일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지 얘네들이 돈을 벌고 그에 대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왜요? 미국은 70%가 내수 기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의 국가의 그런 권리 뭔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레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의 90%가 미국에서 생산한 셰일가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의 민주당에서 대선을 지원해주는 선거를 지원하는 자금들의 70%가 셰일가스 업체에서 나와요. 후원금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은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항상. 유가도 마찬가지겠죠. 항공등유 재고일수. 이게 뭐예요? 항공유. 항공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재고일수가 감소하고 있다. 휘발유 재고일수. 자동차 휘발유. 감소하고 있다. 유가는 펀더멘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유 재고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경기가
지금 불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1번 아니다. 경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망할 것 같다. 망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2번 눌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지금. 네.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은요. 유가 흐름도 보지만 딱 하나만 더 보면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교역 수치. 수출입 수치.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BDI 지수예요. 해운 지수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운 지수를. BDI 지수 역대급이죠, 지금. 4000포인트 넘어갔어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아시아와 유럽 북미 간의 연결 운임 지수, 사상 최고치. 그리고 로빈슨 지수. 호웨이 로빈슨 지수도 사상 최고치예요. 이건 영국에서 발표하는 지수. 그리고 통합적인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사상 최고치. 우리나라만 지금 델타 변이 많았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해상 운임 지수를 까보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옛날보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당시 대비보다 더 지금 큰 교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운임 지수가. 이 운임 지수에서 10%가 결제 비용을 쓰이잖아요. 순이익 결제 비용으로. 근데도 정신 못 차리시고 여기서 경기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질 거고.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가 우리나라 오고 있어요. With 코로나, Post 코로나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코로나와 같이 간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80%인가요? 90% 이상이 도달하면 뭐 한다고 하고 있죠?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지만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풀어버리겠다. 이제 감기와 같이 독감과 같이 간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영국과 싱가포르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이제 그 타이밍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 재고량이 낮아진다는 거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뭐 다 쓰이는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탄소 중립? 뭐 이렇게 앞서가세요. 수소 선박이 있어요? 전기 선박이 있어요? 전기 비행기 있어요? 수소 비행기 있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소 선박. 개발 중이죠? 전기 선박. 예. 전기 비행기, 수소 비행기 있어요? 전기차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수소차. 아직 힘들죠? 지금 전기차도 주차장 면적 대비해서 2%에서 내년 2022년 5% 상향 권고안이 나왔죠. 강제적 의무사항이에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기차 살 거예요? 나는 전기차 살 거다 1번. 아니다. 조금 나중에 살 것 같다. 몇 년 뒤에 사겠다 2번 눌러주세요. 예. 전기차 사실 거예요? 지금? 저도 전기차 사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기차 사고 싶은데 전기차를 왜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인프라가 너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그 국민 의식이 주차장 가보시잖아요. 주차장이 뭐 꽉 차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시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차를 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저는 이제 한 5년 뒤에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전기 충전 관련된 부분들이 충전 라인이 한 30% 정도 되면은 그때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겠다.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예. 적당히 앞서가는 것도 좋아요. 예. 근데, 너무 앞서가면은, 엇박자 나버리죠. 자, 현재 지금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있어요. 독일을 제가 왜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왔냐면, 유럽에서 지금 유로존이죠. 유로. 유로라는 돈 아시죠? 유로존에서 지금 영국이 탈퇴했죠? 그럼 지금 유럽을 먹여 살리는 국가가 누구예요? 독일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제조국 국가, 독일. 유럽 최대 제조국 국가, 독일.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유럽 경제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왜 우리나라랑 미국과 유럽이 커플링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신다, 1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2번 눌러주세요. 왜 미국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꾸역꾸역 못 올라갈까에 대한 이유가 이런 산업지표와 경제지표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이해되세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 지표가 너무 잘 나와요. 솔직히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좀 미국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안 무너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미국 주식을 하자고 권유해서 5월부터 이걸 한 거예요. 미국 주식을. 이런 전반적인 지표가, 뭐 우리나라도 뭐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이 워낙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버블은 안 꺼진다. 버블 안 꺼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 선택을 받을 거예요. 선택을 받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2차전지 소재가 최근에 올라갔던 것처럼 미친 듯이 가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나는 현재 국내 주식만 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현재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 뭐 중국 주식, 뭐 해외 주식 전반적인 거 하고 있다. 2번 눌러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현재 국내 주식만 하고 있어요 하신 분들 1번. 미국 주식과 뭐 여러가지 주식들 해서 좀 페헬 펀드도 돌고 있고 해서 조금 자산을 분배해 놨어요. 2번 눌러주세요. 네. 아니 뭐 이것도 대답 없으면은 뭐 참여 의사가 없는 거지 뭐. 네. 우리 MBN 골드는 좀 오늘 뭐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네. 아 이거 저 대답 할 때까지 저는 진행 안 합니다. 예, 아직 안 끝났어요, 강연에.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현재 국내 주식만 하고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 2번 눌러주세요. 예. 뭐 이거, 아니, 이게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 뭐, 대답조차 안 하십니까, 이걸? 예. 예,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요즘에. 힘드실 거예요. 그죠? 힘드실 거고,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 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이 좀더 나으실 수 있어요. 자산이 좀 분배돼 있어가지고. 예. 종목만 잘 선택하시면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뭐 홍콩 주식들도 오히려 지금 국내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직면하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단기 추세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단기 추세 좀 회복하면은 좀 좋겠지만은.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냥 단순한 거예요. 전 단순하게 그냥 아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전반적인 지표들을 다 확인했을 때, 아 우리가 자산을 좀 변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5월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5월부터 미국 주식 쪽으로 우리 회원님의 자산을 옮겨놨어요. 그때 당시에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130원대였어요. 지금 1100, 지금 뭐 80원까지 왔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에서 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저희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뭐 했냐면은 환율까지 헤지를 걸었어요. 원달러 환율까지. 자산을 30-40%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억을 운용하면은 1억을 운용한다고 치면은 내 자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에다가 6,500에서 7,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다가 환전하니까, 환전해서 벌써 지금 4-5% 수익 중이에요. 또 달러, 원달러 환율만. 여기다가 3,000에서 3,500만원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우정국,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만 하는 줄 아세요? 연기금은요 국내 주식을요 몇 프로 하는지 아세요? 국내 주식을 몇 프로 하시는지 아세요? 40%밖에 안 해요. 이제 사실 지분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부동산 채권 합해서 15에서 20% 하고요. 나머지 어디다 돌리는지 아세요? 나머지 40% 내외를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해외 채권 이쪽으로 돌려놨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권 당시 때 연기금이 테슬라 투자해가지고 재빠 터졌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산을 헷지를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거는 TMI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듣기만 하세요.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내 증권사 네 군데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놓은지 아세요? 내년까지 국내 주식 포트 비중 줄이고 미국으로 넘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VIP한테. 국내 주식 비중 줄여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증권사 PB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난달부터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대요. VVIP한테. 투자 전략 관련된 리서치 보고서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점마다.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스피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은 박스권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패시브가 자체가 인덱스 지표를 활용해서 인덱스 지수 코스피가 5% 올라가면 5%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 인덱스 패시브의 자금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를. 지금 2,400개 국내 종목 중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50에서 100개 종목밖에 없어요. 거기서 잘 고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국내 증권사 네 군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국내 주식을 버리고 차라리 평균적으로 5에서 10%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면 미국에다가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요. 부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어느 분들은 지금 국내 주식이 회복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명 중에서 지금 9분 정도는 국내 주식들이 손실이에요. 공감되시면 1번, 그죠? 국내 주식이 아직 계좌 회복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1번, 그죠? 안 됐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10명 중에 지금 한두 번 정도만 좀 수익 내는데 수익 낸 것도 아닐걸요? 아마? 그냥 뭐 거기서 몇 종목 그냥 뭐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 다 물려 계시는데? 저도 국내 주식들 그 10거래일 전에 급락 나오기 전에는 다 수익권이었었어요. 근데 다 반납했어요. 다 반납하고 저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아요. 그렇게. 1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어제는 모 종목이 비중 10에서 15% 실은 모 종목이 지금 본전에 도달한 상황이고. 저희 오늘 아침에 무료 카톡방이에요. 보시면. 무료 카톡방 상황이라니까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30% 수익 내고요. 29% 수익 내고요. 예. 89% 환산 손이 97%. 왜요? 왜요? 그때 당시에 평균 매일 평균 환율이 1120원대였으니까 지금 1168원이잖아요. 환율 상승에 대한 환전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97.56%. 미국 주식으로 97.56%를 먹었어요. 아침에. 49%, 32%. 늦게 오신 분들은 당연히 늦은 만큼 수익이 작아지는 거죠. 요거는 뭐냐? 24%는 이거 뭔지 아세요? 미국 조선주에다가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주가 못 가니까. 우리나라 조선주가 못 가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가 못 가니까 미국 조선주에다 투자했다고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라고요. 23%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한 일주일? 영업일 기준으로 8일, 9일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요 종목들은 한두 달 끌고 오고. 어제 전략매도 다 쳤어요, 어제. 똑같이 모든 전문가나 모든 증권사 직원이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그리고 모든 기관들도 지금 국내 주식을 다 깨져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만 깨져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은 미국이었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은 몰라요. 이런 지표를 분석을 안 하시니까. 그냥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시니까. 이런 분석을 안 하잖아요. 해외가 이렇게 좋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계속 구경만 하세요. 예. 계속 단타방에서 종목이나 받고 무료방에서 뭐 후선 고개 뭐 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 얻어 걸릴 수 있고. 네, 뽀시마미님. 네. 왜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줄 아세요? 나는 왜 미국 주식이 유리한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번. 왜 미국 주식이 유리한 줄 아십니까? 왜 미국 주식이? 왜 미국 주식이 유리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주식이 유리한 이유? 딱 하나예요. 지금 미국 시장, 우리나라, 중국을 지배하는 글로벌 메이저가 누군지 아세요? 메이저가? 메이저가 누군지 아십니까? 블랙록이에요. 블랙록 자산운용사. 일경을 운용해요. 일경을 운용. 일경을 운용하는데 여기서 7천조 원을 어디에다가 지금 박아놓은지 아세요? 미국에다가 박아놨다고요. 나머지 3천조 원은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다 갔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거래대금을 생각해보시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급이 말랐죠?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은 계속 위기가 오더라도 꾸역꾸역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나라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고, 미국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갈 텐데, 조정 나오더라도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패시브 정식으로 접근해도 보수적으로 기대 순위를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네 군데에서 지금 투자 전략 보고서를 미국에다가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국내 주식에서 존버 존버 외치시면서 가자 가자 하시면서 하실 겁니까? 예. 아, 운이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계산값 대비해서 이론 퀀트 이론 가격 대비해서 한 세 호가 낮춘 거예요, 그게. 근데 다행히 좀 매도가 됐네요. 안정빵 가격에 오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들? 4차 산업 시대의 초입이죠? 그죠?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어디서든,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채팅을 하든 간에, 옛날에는 해외 친구 사귀려면 펜팔 보내고 막 한 달 뒤에 편지 오고 그랬잖아. 요즘 뭐 어때요? 이제 메신저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게임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왜 해외 주식을 왜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해외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주식을 안 하세요? 전 세계 자금의 70%가 미국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응? 열심히 국내 주식만 매진해 보세요. 1년, 2년,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얼만큼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박스권에서 횡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답 없어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 하신 분들 1번.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1번.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죄송한데, 지금부터는 대답이 없으시면 다 강퇴할 겁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번도 지금 대답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 너무했어요, 진짜.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해주시는 분들은 대답해주시고, 어떻게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는 지금 다 대답해요, 웬만한 분들은. 예, 근데 지금 MBN 골드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요, 진짜. 예. 죄송한데, 예. 두 분 강퇴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강퇴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증권사 있잖아요. 증권사. 증권사에다가 전화 한 통하면 끝나요. 그리고 또는 비대면으로 5분이면요, 3분이면은 계좌 만들어요. 계좌부터 만드세요.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되려면은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또도 안 사고 농첨이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시는 거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정말 어? 거저먹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로또를 나 로또 1등 되고 싶은데 로또도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 1등을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로또를 당첨돼야 되는데 로또 1등 당첨되는데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하면 어떡해요? 계좌부터 만드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 계좌 만드는 거. 예. 네. 계좌부터 만드세요. 키움증권이면 키움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외 주식 란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비대면 해가지고 계좌 만드시면 돼요. 계좌 만들어 놓으세요, 먼저.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미국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안 한, 국내 주식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진준님 맞죠? 그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요. 먼저 만드세요. 예. 네. 어려운 거 하나도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리딩하냐면, 미국 주식을 어떻게 리딩하냐. 미국이 저녁 10시 30분에 개장하고, 새벽 5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제가 이따 방송을 켜고 문자를 보내요? 아니요. 저는 저녁 10시 좀 넘, 10시에서 저녁 10시 10분에, 응? 관심만 가지시면 계속 관심만 있는 거고요. 하셔야 돼요. 예. 관심만 가지면 계속 관심만 가지는 거예요. 그냥. 예.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사야지, 로또 사는데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 저기가 당첨되는 데가, 저기 1등 당첨자가 이 30명 나왔대. 그 앞에서 서성이 뭐합니까? 가서 구매를 하셔야지. 주식계좌를 만드시라니까, 해외 주식계좌를. 예. 저는 리딩을 어떻게 하냐면 저녁 10시에서 저녁 10시 10분에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어떻게 보냐면, 정회원 게시판에 전략을 올렸으니까 확인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플 140달러에 비중 10% 매수합니다. 똑같아요. 일절 없어요. 미국 국내랑 똑같아요. 비중 10%, 15%, 20% 매수합니다. 애플을 140달러에 매수 예약 걸어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음날 아침에 회원님들이 방송 켜가지고 얘기하면 애플 140달러에 10% 매수 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올려요. 자, 애플을 152달러에 매도 예약 걸어두세요. 걸어두면 끝나요. 그리고 저 주무세요.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1번, 그죠? 제가 뭐 중간에 뭐 밤 1시, 2시까지 막 문자 보냅니까? 막? 네, 문자 보내고 막 방송 켜가지고 막 합니까? 예. 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뭐 고려경제TV나 3투데이라든지 그런 경제TV에서 하는 데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리딩하는 전문가 저밖에 없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못해요. 기업 분석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기업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리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또 회원님도 많이 올리셨네. 제일 잘 나가님 하나 또 쓰셨네요.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지금 입원 중이신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임어 중이신데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신광섭이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국내 주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미리 미국 주식 할 수 있게 하셔서 이런 하락 중에도 사실 수익이 났습니다. 미국 주식 아니었으면 아무리 신 대표님을 믿고 따르면 불안했을 텐데 저는 필지 않은 한 손해가 아니니 끝까지 가라고 가지고 가면 당연히 우리 정부 수익 나는 걸 알고 있는데 디저트로 먹는 미국 주식 정말 감사합니다. 머니만 많았어도 엄청난 수익이었을 거예요. 다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난님이라고 6월 2일부터 저랑 함께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한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의심도 하고 해외주식이라 반신반의 처음에는 그냥 비중 10% 정도 좀 적은 비율로 해외주식 투자를 했네요. 3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 500만원 정도 매매 확정 수익입니다. 509만원 딱 나오네요. 3월, 6월, 7월, 8월 509만원 수익 났대잖아요. 국내 주식이 어려워서 곧 점핑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리딩대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무조건 포트에 30% 해외 주식 비중 채우라고. 미심쩍어서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게 후회가 막급입니다. 리딩대로 처음부터 30% 채웠으면 3배로 더 벌었을 텐데. 비중만 이분이 비중을 너무 작게 하셔가지고 500만원밖에 못하신 거예요. 수익을 3개월 동안에. 만약에 비중을 제가 하자는대로 했었으면은 이분이잖아요. 30%로 채웠으면 3배로 더 벌었을 텐데. 3배면 얼마입니까? 500에서 1500만원이잖아요. 국내 주식 수익 실현되면 해외 주식 비중 더 늘릴 겁니다. 경험한 해외 주식은 화끈하다. 국내 주식에서 등장률이 엄청 크다. 그만큼 위험보다도 많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제가 매매 가격을 정해주는 대로 걸어놓고 편히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실현된다. 아, 우리 여우님, 예. 정확하게 또 운이 좋게도 또 딱 고점에서 매도 됐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백화점이 뭐가 좋아? 백화점 다이소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서 5% 10% 수익 받다고 좋아하라 후기 남기는 분들.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 방처럼 액기스 종목, 딱딱딱. 비중 실어서 수익 맛보는 계좌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든 장에서도 해외 종목 수익 챙기면서 국내 주식도 수익 나는 걸 기다리는 저희는 행복하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이잖아요. 대표님의 해외 종목 매도가 적중을 수익 실현. 자기 전에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해서 걸어놓고 하자면 다음날 체결은 놀라운 상황. 실화입니다. 단타 급등 좋아하다가 박살 나지 마시고 신광섭이랑 함께 하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방은 종목 빠지면 걱정하지만 저희 빠지면 더 사고 싶다고. 왜? 그만큼 좋은 종목들로 제가 포트를 국내 주식도 다 짜놓은 거예요. 꿀잠보다 더 달콤한 미국 주식. 잠을 자야 수익 나나? 요즘에 우리 회원님들이 빨리 잠을 자고 싶어요. 왜? 빨리.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엄청난 수익이 났네요. 저는 미국 주식 매수가와 매도가만 설정할 뿐이고 어제 한 종목 두 달 보유해서 총 수익률이 95.24%, 또 한 종목은 23% 수익이 났네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렵지만 이렇게 미국 주식을 수익시켜드려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국내 주식들은 이제 회복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 종목 두 달 보유 끌고 가가지고 제가 어제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익 냈고 또 추가 하나 더 도장한 거 일주일 정도 된 종목 23% 수익 냈다고요. 근데 이 종목이 뭔지 아세요? 이 종목이 세계 1등의 조선주, 세계 1위의 조선주에 투자한 거예요. H&M, 펜오션, 대한해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 전 세계 1위의 조선주에 투자했어요. 그 조선주가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대박 나가지고 분기 배당을 했어요. 분기 배당을. 단기 배당도 아니고 연간 배당도 아니고 분기 2분기 배당을 했는데 이 2분기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3.4%. 이래서 미국 주식 하시라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9월 8일날 들어와요. 우린 또. 어제 절반 팔았어. 이제 남은 절반을 좀 더 수익을 높여서 팔고, 이 종목이 없어도 9월 8일날 13.4%의 배당 수익이 또 들어온다고요.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134만원이 9월 8일날 들어온다고요. 이 종목을 9월 8일 이전에 팔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게 투자지. 차트만 보고 하는 게 투자가 아니고. 이런 게 투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런 게 투자예요. 우리나라 연간 배당해봤자 7%, 8%, 10% 주잖아요. 세계 1위에 세계 1등, 2등 기업들인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증시 없어요. 다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다들 국뽕에 취해 계시는지. 자꾸 왜 H&M 같은 걸 살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차피 국내 1위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응? 국내 1위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해외 전 세계 1등,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1등, 2등 기업에? 여러분들 국내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 1번 아니다. 어차피 하는 거 전 세계 1등,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2번 눌러주세요. 어차피 하는 거 조선주든 반도체든 뭐든 간에 그냥 세계 1등 기업, 세계에서 1등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국내 전국체전에서 1등 하면 뭐합니까? 해외로 나가면은 그냥 박살 나는데. 어렵지 않다니까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단타방 아닙니다. 진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엊그저께 후기를 남겼어요. 단타방에서 2개월 헤매다가 허무하게 계좌 마련하세요. 매일 같은 이야기 기다려라. 대책은 없다. 무조건 기다려라. 그 단타 유료방 접고 몇 달 혼자 하다가 신매니저 유튜브 방송 들었대요. 근데 제가 많이 안 해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또는 두 번 하죠. 매일 안 해요. 저는. 어차피 공개방송이라는 목적이 시황을 알려드리면서 결국 회원 모집 하는 거잖아요. 회원 모집. 그래서 이분도 저랑 함께 하고 싶었는데 많이 안 해서 듣기가 힘들대서 겨우겨우 제 유튜브 방송 보고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유진주님이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심정으로 결제해서 지금 한 달이 며칠 안 됐대요. 8월 달에 무수히 많은 일들 때문에 뭐 많이 뭐 8월 달에 뭐 11일 동안 계속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반등 나오고 있고 국내 주식 힘든 상황에서 본인 잔머리진 것처럼 저는 제가 종목들 다 우리도 수익 다 반납하고 막 10% 수익 나오는 거 다 반납하고 손실 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10% 이상 발생한 종목이 지금 없어요. 지금 한 달이 며칠 안 남았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희는 미국 자금으로 이익 보고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배당도 받고 너무 좋네. 이 방은 단타방이 아닙니다. 대형주로 여러 지표를 보고 오르기 전에 미리 사서 기다리는 방입니다. 단타가 적성인 분은 여기 맞지 않은 본인 선향을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주님이 쓰신 거 맞죠? 우리 진주님. 우리 진주님 알바 아니에요. 가입하신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신 분이에요. 이제 3주 좀 넘으신 분이에요. 여기 우리 진주님 계시잖아요. 여기 진주님 대답하시잖아요. 여기 똑같이 국내 주식이 똑같이 다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국내 주식이 더 힘드신 상황에 놓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은 꾸역꾸역 올라가 하셔야죠. 자산을 분배를 하셔야죠. 자산 분배를 왜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라고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100% 가깝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100% 가깝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두 달 끌고 가자고 하면은 두 달 끌고 갈 수 있어요? 두 달 끌고 갈 수 있다 1번, 못 끌고 간다 2번 눌러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국내든 미국이든, 자 여러분들 이거 한 100% 가까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에서 100%? 두 달 동안 끌고 갈 수 있다 1번, 못 끌고 간다 2번 눌러주세요. 끌고 갈 수 있다 1번, 못 끌고 간다 2번 눌러주세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아니면 나는 그렇게 두 달 동안 못 끌고 간다, 100% 수익 나도 난 단타만 치겠다 하신 분들은 7번 눌러주세요. 단타만 치겠다. 아, 무슨 두 달 동안 끌고, 어떻게 끌고 가냐. 네. 그럼 7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세요. 저랑 하시자고요. 그런 종목들로 세팅해 드릴 테니까 저랑 하시자고요. 저랑 좀 같이 하세요. 증권사 출신하고 같이 좀 하세요. 증권사 출신하고. 증권사 출신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주변에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서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많이 들어요. 트렌드를. 제발 검증된 증권사 출신하고 좀 같이 좀 하세요. 국제 자격증도 있잖아요. CFA 레벨 1 자격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돈 많이 써서 땄어요 이거. 예. 나도 한두 달 보유해서 95% 수익,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1, 2주 만에 23% 수익 내고 싶으시다 하시면 7번 눌러주세요. 나도 이렇게 내고 싶다, 나도 천돌림처럼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7번 눌러주세요. 7번. 똑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우리 진주님도 늦게 오셔가지고 48% 못 먹은 거예요. 48%밖에. 그죠 진주님? 우리 진주님이 한 달 더 일찍 왔었으면은 이 종목으로 100%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지 않겠습니까? 진주님 맞나요? 한 달만 더 일찍 왔었어도. 한 달만? 맞죠 진주님? 한 달만 더 일찍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와서 후회스럽대잖아요. 우리 진주님께서 너무 늦게 와서 후회되네요. 왜? 늦게 와서 수익 낸 게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만 왔었으면은, 한 달만 일찍 왔었으면은 500만원에 1000만원이 됐을 거고,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됐을 거고, 2000만원이 4000만원이 됐을 거고, 3000만원 투자한 게 6000만원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 주식을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100만원만 들어갔다라고 또 이런 식으로 저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95% 수익? 88% 수익? 저거 요거 난 거? 운수저 마눌님 이거 난 거? 쟤? 100만원 200만원 고작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 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종목 살 때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고 했어요? 자, 이 88% 90% 수익 낸 종목 신광섭이 100만원 200만원만 들어가라고 했다 1번, 아니다 500에서 1000만원 사이로 들어가라고 했다 2번 눌러주세요. 저는 명확하게 금액까지 다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까지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비싼 가격인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 수익이 막 50%, 60%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준이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200에서 300은 투자하시라고 했잖아요. 현금이 진짜 개별정보에 다 묶여있으면은. 마지막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최소 500만원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최소한. 맞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18번 눌러주세요, 18번. 정혜영 게시판에다 이렇게 남겨드려요, 제가. 미국장 전략. 미국장 전략. 미국장 전략.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 주식이 코스피가, 박스피가 일단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2400개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은 100에서 200종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학적 확률로 계산했을 때 12분의 1, 13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돼요. 뚫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박스피가 아니고 하방 경직 장세가 나오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10월달에 금리 인상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파월은 뭐라고 해요? 고용지표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테이퍼링 하긴 하던데 그만큼 상세 효과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러면 뭐, 이런 뜻이 뭐예요? 미국은 계속 어나더 레벨로 간다는 거예요. 나도 개별 종목 정리 좀 해서 미국 주식 계좌 만들어서 내 자산의 30에서 40%를 미국으로 이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정수현님, 신명님, 제스퍼님, 새생명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제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박노성님, 또! 솔방우님, 엔젤라님, 헨리님, 저는 예, 우리 진지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물질적인 여유로움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찾기 위해서는요, 주식을 해야 돼요. 인플레 시대 초입에서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 시대에서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탄생합니다. 부자와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자의 길로 동참하세요. 그리고 달러 벌어들이셔서 애국자 되십시오. 애국자 되세요. 이은진님, 진사한이님. 저랑 함께 하시면 제가 그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바이킹도 못하고 롤러코스터도 못 탔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특전사 제1공수 여단에서 장교로 복무했어요. 되더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얘기가 제 인생의 신조예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는 의리로 갑니다. 진짜 의리는 저예요.
의리 지키는 건 저예요. 저는 의리로 가요. 네. 미국 주식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 들어가 있는 미국 주식이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회원님도 맞음 1번 그죠? 현금을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주식에서 수익 실현 해놓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주식 두 종목을 뽑아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대 수익률 20에서 30%. 종목당 비중 10에서 15%.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한 종목 조금 들어가 있고, 한 종목은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한 종목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국내 주식 세 종목 운영하는데, 두 종목이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100% 가까운 수익 난 종목은 다 전량 어제 정리했고, 다른 종목 들어가려고 두 종목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시거나 전문가 변경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개별 종목 상담 다 받으시고 나서 월요일이나 월요일 저녁부터 뭘 하셔야 되냐, 뭘 하셔야 되냐, 신미영님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미국 주식 계좌 5분이면 만들어요. 환전 할 수도 있고, 환전하는 증권사도 있고, 환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증권사 있거든요. 그거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방으로 저는 회비 지금 모르시는구나. 회비 걱정하지 마세요. 회비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회비는 만들어야지. 전문가가 회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9일 날 이 젤리 러브님이 8월 19일이에요. 가입 딱 한 달째인데요. 4개월 회비 안겨줬네요. 당연히 4개월 회비를 안겨줄 수밖에 없죠. 80% 90% 먹었는데. 오늘 이거 월요일부터 매집할 거예요. 월, 화, 수까지 해가지고 길면 수요일까지. 미국 주식 매집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 주식도 탄탄한 놈으로 갈아타세요. 탄탄한 놈으로. 잡주하지 마시고 좀 이름 있는 메이커 기업 대형주로 하시라고요. 제가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런 걸 보고 다 투자하는 거라고요. 아, 우리 밤엉님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가입하신 분들,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원래 한 달에 88만원이에요. 한 달에 88만원 결제신데 원래 기본 4일 들어가는데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5일 더 드릴게요. 5일. 5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총 한 달 플러스 9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토요일날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제가 무료방송을 거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지난번에 2주 동안 안 해가지고 회사에서 한번 전화 받았었어요. 무방 좀 하라고. 예. 네. 자, 오늘 이 기회를 얻으셔서 한 달 가입하셔가지고 총 9일 이벤트 꼭 받으세요. 받으셔서 월요일날 오전에 종목들 어느 정도 개별 종목 정리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예. 그분들은 1588-0648로 전화를 하시던지 ARS도 있습니다. 02-2000번에 아 2000번 아니죠. 3490-4664 전화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가 무이자 5개월까지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벤트 활용해서 저랑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 나도 오늘부터 해서 제대로 한번 자산을 좀 분배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씩 눌러주세요. 1번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1번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저는 그냥 끌 겁니다. 예, 안 계시면 저는 끌 거예요. 왜냐? 예, 뭐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진심이 와닿지 않는 거죠 뭐. 지금 뭐 주말에 뭐 저도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지. 예, 한 분이라도 저는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시간 동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수현님, 신미영님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장군님, 엔젤라님, 송원장님, 조충기님, 병지영님, 진산이님, 이은진님, 박노선님, 제스퍼님, 정수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3달 가입하면은 30일인데, 한 달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먼저. 네. 한 달 먼저 해보세요. 한 달 먼저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아, 예, 호시탄탕님, 예, 연장 감사합니다. 예. 한 달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예, 고생하시고요. 저도 이제 육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아, 육아가 힘들죠. 육아가 제일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